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였으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며 그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의 귀한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우리 대강절 첫 주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이제 벌써 성탄절이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데요. 초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손 드세요. 짜장면 사드릴게요. 네. 저분은 제가 짜장면을 몇 그릇을 빚졌는지 모르겠네. 네,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소망, hope, 소망입니다. 두 번째 초는 다음 주에 볼 텐데요, peace입니다. 세 번째 초는 joy입니다. 네 번째 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love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일마다 하나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25일 날 새벽에 저희들이 Christ 하얀 초를 켜서 다섯 개 초를 켜는 것을 저희들이 전통적인 이 전통으로 저희들이 삼습니다. 한때는 전통을 굉장히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전통이 가르쳐줬던 어떤 가시적인 교육 효과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되면서 요즘은 자꾸 전통의 일들을 회복해 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더 분명히, 예수 안에서의 분명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별게 아니지만 한 번 더 눈으로 봄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소망의 초를 켰는데요, hope.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어야죠. 소망의 초를 키면서 what do you hope for?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를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도전을 생각을 해야 될 게, 나는 내가 바라는 게 진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정직하시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를 바라고 사는가?
우리 새해 때 이렇게 뭐 서로 소망을 같이 뭐 빌고 뭐 했다는 것을 보고 소망을 빌고 하는데 뭐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대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뭐 다양한 인간, 그 세상에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My hope, because of my hope, what I am hoping for, 그리고 그 my hope, this hope, 이 소망, 내 소망,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화두를 던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뭐를 바라고 있니? 너는 뭘 원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답이 이것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23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것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현주소를 묻고 내가 우상단지에서 절하고 있는 세상의 소망을 비는 모습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소망하는 예수 한 분만이 소망인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목요일날 어떤 가족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과거가 쨍쨍하셨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뭐 어렸을 때부터도 엘리트였고 뭐 대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고난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서 가고 계신데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목사님 이제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맞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대단한 것, 네,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 다윗이 지금 정말 내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그분에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분만 생각하면 내 안에 소망이 솟아오른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복된 자리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연이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끈들이 하나씩 하나씩
놓아지고요.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백되어지는 게 진짜 신앙이 맞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괜히 줄 뭐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 붙잡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심의 자리, 그것만으로 드려지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소망을 두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잠깐 바꿔서요, 조금 이따 다시 연결을 할 테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영적 거울 현상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말들이 똑같은 대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단지 입장 차이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그 순간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영적 거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재밌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걸 때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걸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너무 시적으로 멋있죠? 그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겁니다. 다윗,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 아, 이게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맨 마지막에, 죄송한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아침에 이렇게 딱 일찍 나오는데요, 정말 돈눈의 아침빛 같고 저 마운 레이니어에 저 구름이 옆에 딱 끼어있고 빛이 파란 하늘 아래서 빛이 비치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구름 없는 아침같이 밝았답니다. 우미 없는 새풀같이 싱그러웠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되면 어느덧 갑자기 푸른 기운이 막 돌죠. 나무에서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오늘같이 해돋는 날 아침에 쫙 그것을 보고 인상을 팍 찡그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어 왔던 다윗의 그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두컴컴하고 정말 죽을 상하고 있고 그러면 다 죽어버린 잡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러한 늘 새롭고 싱그럽고 깨끗하고 환한 귀한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색이 있어요. 다른 신과 다르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신기하게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름을 왜 짓는 걸까요? 여러분 강아지 사서 이름을 왜 짓습니까? 부르려고. 강아지에게 이름을 안 붙이면 뭐 상관이 없는 강아지입니다. 그죠? 옆집 똥개.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강아지를 케어하고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에 이름 안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그 빛을 하나님이 지금 케어하시겠다는 겁니다.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케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런 귀한 일들을 하시는 천하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것을 다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천하만물을 정말 케어하십니다. 돌보시고요. 이 귀한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이 뭐냐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오면 뭐라고 부르시냐고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강아지 이름 짓는 거랑 똑같겠죠? 상관없는 건 이름 안 짓습니다. 아담 보고 돌보라고. 아담 보고 돌보라고. 아담이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짓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그 다음 주에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기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기 혹시 이름은 졌어요? 그랬더니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면 당장 이름부터 짓잖아요. 요즘 것들은 태명도 짓죠. 뱃속 안에 있는 것부터 막 불러대요. 왜냐하면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케어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되게 부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분 계세요? 진짜요? 전원님 권사님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어요? 와, 할렐루야. 나중에 그간 좀 들을게요. 예. 네. 와. 저희 이름 얘기하면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예, 네, 영생 집사님. 전영생 집사님. 아, 다른 이름만 하면 우리 전영생 집사님. 이 전영생 집사님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예요? 아니, 천당리.
천당이에요, 천당리. 저기 전생님 때는 이거 맞아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충남 부여군 충화면 천당리 맞아요? 에이, 거기에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당리를 쳤더니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면으로 승격되셨다거나 뭐 바뀌었다는데 하여튼 이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도 않으셨는데 동네가 예수를 믿는 동네도 아닌데 이름이 천당리에다가 이름이 영생씨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대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이분도 계십니다. 이스마엘.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같이 새삼 보면서 첫 마음에 죄책감도 느끼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케어할 마음이 아니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명령 어겨서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고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서부터 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케어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뭐 테러 때문에 뭐 우리 아랍 민족들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분들 없인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잡 쓰고 나타나면 왠지 막 거리감 느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십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로 회복하는 곳에 저희들의 기도와 마음이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또 다른 이삭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이삭. 이삭도 하나님이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아예 쳐주셨고요. 이건 퀴즈. 우리 1부 앱에서 한 명 맞췄어요. 왕 중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혹시 아시면 누가 뭐라 그러셨어요? 전원희 권사님 그만 답하시고요.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름을 또 져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져주십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져주신 분이 계신데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져주시죠. 세례 요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짓죠. 아버지가 져야지 누가 짓겠어요. 그죠? 예수 이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져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름을 져주셨는데요. 이런 이제 이미 저는 이 길을 여기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뭐 볼 수도 없고 제 이름을 하나님이 져주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또 소망을 갖는 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름을.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고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 사레, 프린스, 공주라는 이름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로. 야곱은 좀 더 어글리하죠? 뒤꿈치를 잡은 자. 히홀드. 라고 불려졌던 야곱을 이스라엘 God prevail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신약에 와서 제일 은혜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을 보태주신 베드로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글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좀 흔한 편이십니까? 그러세요? 제 이름은 좀 안 흔해요. 인터넷에 쳐보면 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저에 대한 사건이 그만큼
이렇게 제 이름이 많이 없나 봐요. 오늘 아침에도 다시 쳐봤는데 바리스타 한 명이 나오고 4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이름 하나 나오고 예, 뭐 그 KT 뭐 KCI인가 어디 뭐 거기 무슨 뭐 저 컴퓨터 또 공부하신 분 중에 하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분 외에는 인터넷에 뜨신 분은 없어요. 이름은 또 있을 거예요. 강성님, 성님이라는 이름을 가끔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좀 희귀한데 저희 형의 이름은 되게 흔했어요. 성호거든요. 성호의 이름은 옛날 굉장히 흔했었어요. 옛날에는요. 요즘은 잘 못 찾겠네. 뭐 여기 우리 최성호 씨도 계, 최성호 집사님도 계신데.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이름, 저희 교회에 이름이 막 같아서 뜻밖의 오견, 우리 오견 씨들 계시죠? 저희 교회 네 명인가 있어요. 오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흔한가 봐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면 신약에 무지 많이 나와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에서부터요. 열두 제자 중에 당장 또 나옵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그죠? 열두 명 중에 벌써 두 명 나왔어요. 시몬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뿐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쭉 가다 보면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이 또 나와요. 또 쭉 가다 보면 누가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저기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갔다가 그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문도 주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시몬이에요. 또 유명한 시몬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간 구레네 시몬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도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쯤 넘어가서 베드로가 집에 어느 집에 가서 유하고 있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무두장이 시몬이랍니다. 이 무두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죽을 다듬는 사람이랍니다. 가죽을 다듬는 사람 시몬의 집에 또 유숙을 합니다.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개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가 돼요. 셀롯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시몬,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시몬, 나병 환자 시몬, 바리새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마술사 시몬, 무두장이 시몬, 그리고 베드로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의가 되나요? 똑같은 강성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스타도 있고요. 또 죄송한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컴퓨터로 논문을 내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강성님 목사도 있습니다. 뭐냐 이제 셀롯은 정치 성향입니다. 정치 성향을 가진 민족주의자 시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민족주의자로 정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시몬, 뭐 유명한 사람, 누구의 동생, 유명한 사람의 동생, 뭐 유명한 사람 아버지의 아들, 뭐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육신의 관계로 나를 설마 저에게 삼성가에 속한 분 여기 혹시 안 계시겠죠? 헌금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그분 계시면 그러니까 삼성가의 뭐 누구 뭐 소위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 시몬 평생 아파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폐병 환자 성님 뭐 이런 거죠. 바리새인 시몬 이게 바로 강성님 목사 이런 겁니다. 종교적인 타이틀 가지고 정의가 되어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 아까 천당리의 전현생 집사님, 뭐 이런 겁니다. 지역을 따서 이야기하죠. 마술사, 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요리사, 누구, 뭐 이런 겁니다. 무두장이, 똑같은 얘기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의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중에 복받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워낙 이 사람은 갈릴리 어부 시몬이라고 불리워져야 맞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 시몬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는, 그리고 내가 내세울 것이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이름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는 걸까요? 사실 시몬은, 시몬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무슨 반석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시몬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워지고요, 또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른다면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부른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의 주된 내용이 고난 가운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소망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면, 여러분 특별히 지금 산 소망이,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죠. Living hope. 그냥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갖지 못해도요,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육신적인 이름으로, 심지어는 강성님 목사, 뭐 이 천국 가지고 그거 타이틀 가지고 가겠습니까? 천국 갔는데도 목사님 뭐 이러고 부르겠어요? 천국에 갈 때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이 이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다른 어떠한 호칭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이름, 이 호칭, 저와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아들이라고만 해도 정말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주는데, 천하만국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갈 때요, 딴 이름 하나도 소용없어요. 지금 아무리 부자, 돈 많이 벌었던, 성경에도 부자 청년 나오죠. 관원 청년 나오죠. 아무리 이 세상의 타이틀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이 천국 문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 이름 하나,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이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그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셨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아까 거울 효과, 이런 영적 효과, 이런 이야기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녀는 누군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의 자녀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랍니다.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그 이름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되어진 이 말씀들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모습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예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귀한 역사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